음악가 우리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렬입니다. 자, 오늘은 또 멀리 왔어요. 또 이 클링거 파브르는 여기서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링거 파브르 저희가 벌써 두 개 정도 리뷰를 했었죠. 오늘 신제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클링거 파브르 중에 저희 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상위 제품 스튜디오 30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클링거 파브르 전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라인업이 이 D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D56이었죠. 모델명도 조금 어려워요. 번호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스튜디오는 17, 20, 30. 그리고 또 이 위에 상위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38이라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제품 모델명이 좀 독특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그 클링거 파브르 지난 시간에 뭐 저희가 한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집은 프랑스 스피커고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좀 있으면 50년이 됩니다. 75년부터 시작을 설립된 해가 이제 75년이니까 좀 있으면 50년이 되는 회사고요. 장자크 바케 그분 영화에도 출연하셨더랬죠. 다큐 영화인데 프랑스 이제 굉장히 뼛속까지 프랑스인인 분. 또 그래서 프랑스적 조금 프랑스 말 섞어서 하면 프랑스적 에스프리가 있는 브랜드가 바로 클링거 파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년에 회사를 만들고 2005년인가 계속 그 프랑스 있는 스튜디오용 제품만 공급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앰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디아파동상 디아 우리가 뭐 프랑스 상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디아파동상이죠. 음반에도 디아파동상이 있고 뭐 오디오에도 있고 하여튼 그 상을 받아서 여러 나라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고서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아는 프랑스 회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묵묵히 본인의 기술 원천 기술 가지고 이렇게 키워오다가 어느 날이 명성과 자본력이 결합이 되면 그때 이제 한순간 싹 오르면서 그 사이에 10년, 20년 쌓아왔던 게 이제 한꺼번에 쫙 화제가 되고 하는 뭐 이런 경우가 프랑스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에 앰프만 더상 받았고 2011년인가 제가 아까 말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본인이 만들려고 한 건지 누가 취재를 하다가 그런 걸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지 위저드 오브 스피커가 하여튼 스피커의 마술사 이런 다큐 영화를 만든 게또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이 장자크 바케가 바로 이 클링거 파브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로도 만들어서 뭐 그런 것도 좀 독특하죠. 다른 브랜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요. 따님이 그 건축 디자인 뭐 이런 그런 디자인 같은 걸 전공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스피커나 이런 제품 디자인에 본인이 좀 관여를 해서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좀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브랜드가 또 클링거 파브르입니다. 그 제품군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은 저희 이제 스피커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스피커하고 지금 말하는 앰프도 제작을 하고 DAC도 만들고 케이블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잘돼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 회사 제품은 소리가 저는 이제 프랑스식 클래식이라고 프렌치 클래식이라고 부르는데 영미식 영국이나 미국 브랜드들 또 옆에 이태리나 독일하고 좀 다른 프랑스만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해외로 수출해야지 하고 만든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처음부터 딱그 본인이 만들고 싶은 소리가 다른 나라 소리하고는 다른 또 프랑스에서도 이 클링거 파브르만의 소리를 처음부터 추구해서 딱그 소리가 좀 발전해온 그런 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중후하면서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소리를 잘 내요. 여기 있는 제품은 모니터 스튜디오용 모니터용 제품이기도 한데 이 제품 소리도 똑같아요. 클링거 파브르의 소리 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흔한 말로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중후함과 아주 아주 투철한 정신, 꽤 사람 깊숙이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독특한 세계가 좀 있는 게 클링거 파브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미식 하이엔드가 이렇게 쨍하고 이렇게 아주 있는 대로 그냥 음의 해상도를 다 보여주는 그 공진 하나 없는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 클링거 파브르는 조금 클래식한 굉장히
음악에 좀더 음악을 좀더 음악의 본령을 좀더 드러내준다. 음악의 그런 어떤 해상도나 그런 어떤 사실성보다는 음악인 감성을 좀더 끄집어내주는 이런 스피커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좀더 그쪽에 중점을 둔 그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제가 지금 한 말을 좀 공감을 하시는지 혹은 다른 생각이신지 비교해 보면서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reste plus rien, pas la plus pauvre poupée, plus rien qu'un petit refrain d'autrefois.자, 들어보시니까 좀 제 말이 좀 감이 오시나요? 좀 독특한 데가 좀 있어요. 오늘 참고로 시청 시스템은 자, 최종 출구는 오늘 얘기할 스튜디오 30이고요. 클린거 팝으로의 스튜디오 30 그리고 파워앰프가 저희 여기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 필리메티 최상의 디빈 시리즈에 있는 헤라클레스 모노블록 그리고 프리앰프가 알렉산더 그리고 DAC가 엘렉트라 이 조합이고요. 마침 이 스피커 케이블, 파워 앰프에서 스피커까지는 클린거 파브르츠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자, 이 제품은 뭐 이렇게 모양 보시면은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 바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는 똑같은 그 우퍼가 상하로 되어 있고, 가운데 혼용 트위터가 되어 있는 구조. 이거를 이제 원바디로 되어 있는 데서는 이제 그냥 M2M? 말도 참 누가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미드레인지 트위터, 미드레인지에서 M2M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냥 편의상 만든 말이고 원래 정확한 이런 방식은 제작자 이름을 따서 다 아폴리토라고 하죠. 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폴리토 해가지고 그게 뭐 사전에 나온 단어가 아니고 아폴리토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조셉 아폴리토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이 미드베이스 사이에 트위터를 둬서 이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둔 구조에서 트위터가 있죠. 저역 쪽으로 약간 살짝 끌려가면서 직진 성향이 조금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반듯하게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트위터를 중앙에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미드베이스를 둔 이런 방식이기도 하고 베이스의 이 구경 잘 아시는 대로 가상 동축형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스의 구경을 작게 해서 이 위아래를 합친 구경, 지름만한 이만한 큰 베이스 소리를 나게 하는 뭐 그런 목표가 이런 다폴리토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참고로 그 위아래가 11인치짜리를 써요. 이게 보기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우퍼 구경 중에 꽤 큰 우퍼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투웨이인데 그 우퍼경이 11인치고 가운데 저 혼용으로 되어 있는 트위터는 1인치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개 바디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 바디가 그 사이 여섯 개로 지지되어 있는 베어링이 있는데 그래서 앞뒤로 세 개씩 이런 베어링이 받치고 저희 전에 스튜디오 17도 그렇고 DO 16대도 보셨죠. 이 회사 특징이 상하 진동에 대한 영향을 서로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어링을 받치는데 이 제품은 제품 사이즈가 있어서 앞뒤로 세 개씩 총 여섯 개가 세 개 바디가 각각 그 사이사이마다 여섯 개의 베어링이 받치고 있어서 이렇게 만지면 출렁출렁거립니다. 서로 공진의 영향을 하도 받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돼서 M2M 방식의 장점인 그 트위터 이 제품의 설치 요령 중에 가운데 이 혼 있는 트위터 있잖아요. 이 M2M 이 다폴리토 방식의 운영한 요령 중에 하나가 트위터 높이를 귀 높이랑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스윗 스팟이 잡히면 또 스피커가 또 순간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스피커를 보실 때마다 귀 높이를 중앙에 있는 트위터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스피커 스탠드는 전용 스탠드고요. 제품 무게가 이게 100kg가 넘게 나가죠. 한쪽이 꽤 무겁습니다. 바디가 세 개나 되고 이 전체를 또 나무로 짜서 바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참 마감이 참고로 마호가니 마감이고요.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서 무겁게 만든 대형기입니다. 이 우퍼가 10인치짜리 쓴 기기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만큼 당연히 이 진폭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배려도 굉장히 설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이 진동판은 이 종이를 썼어요. 페이퍼 콘인데
안에다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레진 같은 걸 입혀서 만든 그런 2차 가공을 해서 만든 그런 페이퍼 콘이고요. 느낌이 저희가 아는 브랜드 중에는 이런 느낌이죠. ATC 유닛이 이렇게 생겼죠. ATC 미드베이스 우퍼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살짝 종이 패턴이 나는데 안에 이렇게 그 플라스틱, 소위 레진을 입혀놓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우퍼의 특징이 보통 그 질감을 보고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끈적하다고 하시는 분, ATC 미드베이스를 끈적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운데 이 더스트 캡에 거기도 기름기가 마르면 다시 또 칠해야 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메마른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끈적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질감이 되게 좋은 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진폭을 이런 11인치 또 페이퍼 이런 레진 가공을 한 페이퍼를 콘을 쓰다 보니까 안쪽에는 보이스 코일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 소위 비압축 방식 케이블을 저 보이스 코일을 써서 순도가 높겠죠. 그 5cm 두께 이 소위 스파이더라고 하는 이게 5cm 정도의 꽤큰 그런 보이스 코일 그리 바로 뒤에서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기본적으로 뒤쪽에 덕트가 있는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에요. 밀폐형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 스튜디오 70은 사이즈나 무게를 봐서 짐작하시겠지만, 자사에서 추천하는 공간이 약 6평, 최소 6평 정도, 20제곱미터니까 6평 정도죠. 이 최소한 20제곱미터가 되는 공간에서 시청을 하라고 돼 있고요. 최소한 6평이 되는 그런 그 거실이나, 그다음에 큰 홀, 훨씬 넓은 홀이나 또 원래 용도인 스튜디오에서 쓰라고 그렇게 뭐 자사에서 안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이제 다른 스피커에서 보기 좀 어려운 좀 독특한 부분들이 뭐 디자인도 그렇지만 크로스오버를 800Hz에서 끊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미드베이스가 3kHz까지는 재생을 하거든요. 근데 800Hz까지는 만 재생하고 그 나머지 그 약간 높은 중역대 이상을 전부 다이 가운데 있는 혼 스피커에다가 다 몰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 스피커가 굉장히 넓은 대역을 재생하고 반면에 요두 개의 우퍼는 낮은 음만, 즉 낮은 중역대부터 저 저역까지 전체를 다 재생하게 돼 있는 이런 구성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을 해보면 굉장히 트위터 자체가 광대역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혼이기도 하고 그런 게좀 독특하죠. 전에 들었던 저희 제품, 저 D50이나 이런 저 스튜디오 17처럼 실크동을 쓴 버전하고 그런 게좀 다릅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제가 말한 프렌치 클래식, 그 프랑스식 클래식이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아 뭔가 좀 그윽한 느낌이다, 중후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회사가 지향하는 그 소리의 어떤 철학, 소리 컨셉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중립적인 거, 뉴트럴리티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막 이렇게 어떤 칼라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은 중립적인 소리를 내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명한 소리, 아주 또렷하고 사실적인 소리를 내는 거.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소리에 가까운 해상력과 어떤 현장감을 주되, 이렇게 컬러를, 색감을 넣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이 클링어 파브르의 회사 사운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70 같은 제품도 그런 거에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다고 아주 제일 대표적인 뭐 플래그십이니까 그렇겠죠. 현실적인 플래그십인 그 스튜디오 30도 당연히 그런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제작이 돼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들어보면, 제가 아까 그윽하고 중후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베이스 소리가 일단 저는 먼저 들리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이렇게 살짝, 그때는 좀이 콘트라스트가 갑자기 진해졌다가 이렇게 얇아지는 느낌?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아주, 글쎄 그걸 연상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데, 프랑스의 아주 멋진 좀 조명이 밝지 않은 카페에 앉아서 들었는 그런 카페 어느 한 곳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음악도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당연히 여러 장르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뭐 고음, 저음, 다이나믹 다 들어봤지만 실비 바르탄 같은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라마리짜 같은 라마리짜는 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내는데 그 노래의 그 어떤 사운드 퀄리티 이걸 제가 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만 굉장히 신랄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고 실비 바르탄 특유의 목소리가 쫙 올라가다가 하늘하늘 갑자기 힘을 쫙 푸는 부분이잖아요. 랄라라랄라라라 하는 부분. 랄라라라. 거기 그분이 사실 이 노래의 절정이거든요. 그 야금을 살짝 간드러지게 들려줘야 되는 뭐 그거 잘 내는 스피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글링어 팝으로 역시 들어보니까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실비 바르탄이 다니는 길에 거기서 다니던 그 같은 사람이 만든 스피커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 스피커가 저 그 파리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샹젤리제 거리 있잖아요. 거기 샹젤리제 극장에 있는 그 극장의 모니터로 쓰이고 있어요. 실비 바르탄도 거기서 공연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소리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프랑스식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그윽한 목소리 아주 그 다음에 야금하고 좀 강음이 아주 좀 콘트라스트를 이게 쭉 진하게 갔다가 얇게 이렇게 묽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뭐 저희가 종종 저 그리그나 이런 우리가 저 말하는 저 시벨리우스의 그 곡을 잘 연주한 악단은 역시 스칸디나비 악단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떤 정서를 담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건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길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그 음악을 잘 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프랑스 곡을 프랑스 사람이 만든 스피커로 소리가 더 잘 나는 거는 또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이어서 역시 프랑스 지휘자인 필립 주로당이 지휘한 그 이번엔 전람회 그림 중에서 제가 관악기가 좀 많이 나오고 좀 천천히 가는 저 프롬이나드 그 처음에 첫 곡을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호온 스피커이기 때문에 관악기 소리를 상당히 잘 내주는 가장 잘하는 장르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지 좀 그런 걸 좀 들어보려고 들어보면 역시 이렇게 그 관악기의 그 특유의 그 쨍하게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스피커나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좀 약간 둔탁하게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근데 문자 그대로 딱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필립 주르당의 그 연주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에 또 마침 악단도 그들이 프랑스인들이 내는 아주 딱 이 소리는 이렇게 나야 된다라고 하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내주는 그런 소리 그런 관악기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글쎄 근래 들었던 관악기 소리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전람회 그림이나 보통 사람들한 팡파레에 나오는 그런 관악기 소리 이런 소리들 아주 그런 소리 좀 호쾌하게 듣고 싶은 분은 또 저음이 잘 서포트가 되면서 관악기만 앞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또 위로 고역이 치우치는 이런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역이 잘 서포트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밸런스라는 얘기를 하죠. 관악기 소리의 쨍한 만큼을 아래서 딱 끌어주셔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렇게 해서 딱 아주 피라미드 구조 같은 그런 악기 배치와 음의 중량을 이렇게 배치를 한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전람회 그림을 들려줘서 이 스피커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스피커가 이렇게 뭐 스튜디오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스튜디오에서 못 쓸 일은 없겠지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자면 저희가 아는 다시 또 AT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좀 중량감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에 고역을 좀 더 해상도와 어떤 중립적인 음색 이런 걸 입혀놓은 느낌이 그대로 나는 게 아닌가 그쪽에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홈오디오용 좀 구경이 큰 우퍼 구경이 큰 그런 스피커 그런 스피커의 전형 그러면서도 크기는 사실은 지금 이 스피커가 내는 소리에 비하면 스피커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이거보다 훨씬 큰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딱 일체감 있는 소리가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글쎄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만든 스피커라는 생각을 곡이 이렇게 들어보는 시청곡이 늘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 통 자체를 되게 완벽하게 지금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통을 이렇게 두텁게 외벽이 이게 3cm가 된다고 해요.
원목을 써가지고 3cm 두께로 외벽을 만들다 보니까 이 크기 11인치짜리 우퍼가 두 개나 있는데 공진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도 이 아래 아까 말한 베어링이 서로 이렇게 좀만 손을 대도 출렁거리게 만든 베어링이 받치고 있어서 공진이 아마 서로 간섭을 못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공진이 간섭하지 않은 11인치짜리 더블 우퍼 두 개가 내는 소리가 아주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멋진 저음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좋았고요. 어느 장르를 들어도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들려주는 스피커가 있고 굉장히 좀 오디오적인 쾌감을 주는 오디오가 있다고 하면 스튜디오 30은 그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중립적인 거, 중심을 잡고 난 그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다시 곡을 계속 거듭해서 이제 점점 많은 곡을 들어볼수록 이 스피커의 그 깊은 맛에 좀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좀 다양한 공간과 앰프와 시스템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좋을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여기 소금 시청실이 원주 소금 시청실에서 이거 지금 듣고 있는데 벽이 이렇게 어쿠스틱이 완벽하진 않아요. 뭐 많이 배치를 하셨는데 벽 자체가 이거보다 좀 단단하면 훨씬 좋은 소리가 들릴 뭐 공간은 충분해요. 그런 공간이라서 좀 다른 다양한 공간과 시스템에서 좀 들려 좀 여러 형태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글링거 파브르 소리를 처음에 되게 독특하다. 그 영미 스피커들이나 이런 데서는 없는 스피커다. 근데 엊그저께 새로 생긴 스피커가 아니라 50년을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꽤 그 같은 스타일로 굉장히 고집스럽게 쭉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피커에 없는 그런 형태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 소리를 좀 더 잘 내려면 스피커 외벽은 어때야 되고 스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닛은 어떻게 써야 되고 굉장히 독특하게 이 앞에 울트라 트위터라고 해서 유닛 더스트캡 자리에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온 그런 트위터를 붙인 모델도 있죠. 스튜디오 17에서 봤었죠. 그런 옵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굉장히 본인들의 소리를 진화시키는데 다양한 시도를 해온 그런 브랜드가 클링거 파브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그 파브르 곤충기라는 거 읽으신 거 고세대 그 세대들은 기억하시겠죠. 이 파브르가 프랑스 이름이라는 거를 이 스피커 이름을 듣고 오랜만에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 같은 파브르입니다. 라스트님. 그래서 그런 프랑스식 어떤 정서 그다음에 그런 음악적인 어떤 독특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듣기에 지금은 그런 스피커가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같은 프랑스 스피커 중에도 이런 스피커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아주 하이엔드로 달려간 포컬이나 조금 미국식으로 된 트라이앵글도 좀 있고 그런 브랜드들이 몇 개 있죠. 아주 그냥 아주 다이나믹한 카바세 같은 제품도 있고 근데 클링거 파브르는 그런 제품들하고도 소리가 좀 달라요. 아주 사람이 몰입하게 하는 음악 하나로 이 음악은 내가 끝까지 들려주겠다 이런 그런 게 느껴지는 스피커가 클링거 파브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클링거 파브르의 근래 클링거 파브르 제품 중에 새로 나타나기도 했고 가장 큰 제품인 스튜디오 30을 같이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 같은 클링거 파브르의 다른 제품을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품으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